마리아의 창녀를 찾아가신 예수님. 왜 이 창녀를 예수님이 찾아갔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대화를 안 해요. 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 안 붙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그 사마리아인치고도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갔어요. 아시겠죠? 직접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말을 붙여요. 이 창녀는 지금 물기러러 오는 것도 우물에 물기러러 오는 것도 정말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그렇게 무시하고 아주 정말 미운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서 혼자 이제 물길 때 아무도 오지 않을 때 그래서 왔는데 그게 어떤 유대인이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 좀, 물 한 잔 주시겠어요? 이 사마리아 장녀는 깜짝 놀랐어요. 고하니 유대인, 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아시리아라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 민족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막 혼혈이 돼버려가지고 생긴 모습도 좀 달라서 그래서 유대인을 탁 보고 아 저분들은 유대인이다. 이제 물 좀 주시겠어요. 유대인 남자가 거기 와 있다는 것도 좀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을 붙이는 것도 놀라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신다. 즉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놀래가지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놀랍다. 너무 충격적이야. 하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먼저 말을 붙인다. 누구든지 아무리 악한 도덕적으로 너무나 악한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접근한다. 그 목적이 뭐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도한다. 사마리아 장녀는
아직도 그 예수님을 알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열심히 예수님을 모시고 또 알바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조금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 구절구절 구석구석마다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 여자는 본래 이 나의 딸인데 사단이 꼬셔가지고 나를 떠났어. 그러니까 그 탕자도 사단에게 속아서 아버지를 떠나도. 그래서 아버지는 벌써 떠나는 순간에도 이 자식은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왜? 네가 내 아들이라면 내 아들값을 해야지. 우리는 예사로 그런 말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재산 달라는 거 주면서 네가 이렇게 나와도 나는 내 아들이야. 돈보다 네가 나에게는 더 중요해. 말 없는 메시지를 던진다. 그래서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사마리아인이고 거기에다 더 뭐예요? 장녀인 이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한 적이 없다. 오직 이 장녀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른 장녀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죽고 천벌을 받아야 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대. 그래도 이 장녀는 하나님이 나같이 나쁜 이런 인간도 사랑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무조건적 사랑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러 갔다. 오라 그래. 오라 그래가 아니에요. 뭐라고? 직접, 친히 만나러 가셨다. 자,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진짜 생뚱맞는 대답을 해요. 생뚱맞는 대답. 네가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저한테.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언뜻 보면 이게 무슨 대답이 되는지. 네. 자, 그러면 길게 볼 필요 없이 먼저 예수님이 왜 물었다? 물 좀 달라고 말을 걸었다. 자, 최종 목표는 뭐예요? 생수를 내게 주려고 물었다. 생수는 뭐예요?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물은 생명이고, 성령이고, 그거를 성경은 또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내가 너를 살리려고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주면 뭐야? 너는 지금 죄악 속에서 죽은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다 죽은 것이야. 아무리 착해도 착하게 죽은 것에 불과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여기서 너희, 사도 바울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초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의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죄로 죽었던, 그러니까 우리의 죄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 무선적 본성, 조건적 본성. 그렇죠. 그 조건적 본성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렸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 있던 38살 때 이상구를 죽은 자라 그래. 죽었던 자, 죽어 있었다. 그리고 39살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리셨다. 이상구를. 그렇게 그래서 죽은 자, 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생수를 마시고, 즉 생명의 물, 생명의 물의 본질은 뭐예요?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났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다. 그래서 이 여인도 지금은 죽은 상태야.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을 붙이고 이런 것은 너에게 죽어 있는 너를 살리려고 생명의 물, 생명의 생수라 그러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수라 그럽니다. 생수를 주러 왔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라는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생수를 주러 왔는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생수를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왜 주지 못하고 있다?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 알게 된다면 뭐예요? 내가 주려는 생수를 네가 마셨을 텐데.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한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이, 즉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알았다면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려 오신 분이구만요. 즉 내가 이때까지 마음속에서 그렇게 바라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이죠. 무조건적 사랑을 줘서 주러 오신 분이군요라는 것을 믿고 알았더라, 알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생수를 받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떻게 짜잔 하고 살아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 대답을 여러분이 딱 먼저 눈치를 채야 돼. 무슨 말인지. 나는. 그러니까 딱 줄이면 뭐예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근데 네가 우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너는 구원을 뭐예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 모든 인간에게 주는 선물은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응.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생명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려고 보내셨으니 우리 죄인들에게, 우리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렇죠? 선물이지. 선물을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래서 자꾸 성경 통독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은 정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통독. 아, 오늘 몇 페이지 읽었다. 이거 참 좀 문제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래 봬도 성경 통독을 뭐 9번을 한 사람이야. 탁 이랬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 구절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통독해봐요. 뭐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정독을 해서 이 성경이 이게 말씀의 핵심을 다 깨달으면요. 뭐를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아, 성경은 어디를 읽으나 뭐예요? 같은 말이구나. 아시겠죠?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한마디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비유 자 우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다 그게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 전체가 같은 말이야. 자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왜 나한테 말을 걸니까 걸 수 있습니까? 걸어 주십니까? 이랬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보내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라면 그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그러면 내가 받겠습니다. 주세요. 구하여 쓸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신 예수가 너에게 뭐예요? 생명수를 주셨을 것이다. 박수. 네. 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생수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물 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귀를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런 걸 이제 동문서답니다. 아시겠죠? 동문서답.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해야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을 깊은데 얻겠습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왜 봐 아무 의미가 없대. 큰 뜻을 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 이 말 뜻을 제가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꼼꼼하게 봐야 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여자는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런데 지금, 사마리안들도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시리아한테 정복을 당해도, 그래서 나라도 멸망해버리고, 인종들도 뭐예요, 막 혼혈이 되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 이런. 그래서 본래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유대인하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예수인의 조상도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아시겠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별명이 뭐예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유가 있죠. 자, 나중에 시간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나마 야곱 하나님의 종 야곱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파서 만들었으니까 이 다른 우물보다 뭐예요? 이 우물이 진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우리는 이 우물, 야곱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우물. 이 우물이 생명수인 줄을 알았는데, 지금, 당신이 뭐 말하는 걸 보니까, 생명수를, 주기 위하여 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뭐예요? 이 생명수보다 더 좋은 물을 주러 왔다고. 말도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우물물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아. 자,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런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래서 당신이 무슨 특별한 다른 물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의 물은 뭡니까? 영적인 물이에요. 즉 성령, 진리.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주로 온 그 물은, 그 생명의 물은, 이런 물이, 마셨다가 또 좀 있으면 뭐요? 목말라지고 그런 물이 아니야. 무슨 물이야? 진리요. 생명의 물이다. 그것은 진리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여자가 생명수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야곱의 우물은, 그 우물은 누구를 사실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러 온 영적 우물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자를 포함해서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생명수나 같다. 그 말은 그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이 물은 그냥 보통 물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줄 그 진짜 영적 생명의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그래. 이 물은 내가 너에게 줄 생명, 영적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주는 물, 내가 너에게 주러 온 생명의 물. 보니까 물 없구만, 뭐. 그 물은, 이런 물하고는 다른 영적인 진리요. 그것은 네가 이때까지 받아본 일이 없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사랑에 목말랐다.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내가 사랑의 물을 마셨다. 나는 사랑의 굶주렸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부터는 사랑의 배가 부르다. 그 말을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뭐 남편한테 할 수도 있고 마누라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언제까지? 예수님을 모를 때,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면, 와, 내가 그동안 사랑에 굶주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여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정확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이 영적 생명을 받아들이면, 네가 만약 받아들인다면 네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이 우물에서 나는 물을 안 마셔도 뭐예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진리를 예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러한 새롭게 네 마음 속에서 매일매일 솟아나는 그런 물이 될 것이다. 여기 한번 이름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가현 씨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 이런 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 뭐예요? 근호 마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는 바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이까지는 좋았어.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아직도 이해는 좀 했는데 아직도 그 물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뭐예요? 이 여자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도 그랬고 그래서 창녀가 된 거고,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진실한 사랑이란 것, 왜 자기 마음 속에 남자가 가진 돈을 다 긁고 그 다음에 차 버리고, 그러니까 돈 별로 없는 남자는 빨리 차 버리고 돈 좀 있는 남자는 더 오래 이제 긁어내고,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여자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고 필요가 없었는데 결국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이 그립겠어.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사마리아인에다가 창녀니까 아무도 친절하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말 거는 남자들은 다 뭐예요?
술 먹고 얼마야? 이러니 얼마나 그 여러분 저 그걸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그 사랑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부터는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이제 못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인간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 이제 사랑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라도 나를 사랑 이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면 좋겠다. 그게 예수를 찾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동문서답식으로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소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뚱딴지 같은 말합니다. 아시겠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자,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할까? 왜 이렇게 할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예, 결혼을 다섯 번 한 결혼을 다섯 번 한 그 여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이 여자가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야, 네 남편 데려와. 그 말을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했을까? 나는 내 과거를 다 안다. 나는 인간적으로 이 사회에서는 나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란 걸 내가 다 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찾아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말을 붙이고 너를 인간으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는 너에게 진짜 생명수를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크, 이게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남편 데리고 와봐. 인연이 그냥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감성을 알아야 돼, 감성을. 응? 여러분, 우리들의 뇌도 이렇게 뇌가, 우리들 사람의 뇌가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밑에 가서는 연결이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좌뇌, 우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좌뇌는 뭐를 담당하냐면 계산, 논리, 따지는 거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우뇌는 뭐예요? 그래서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이 예술가야. 제가 아는 한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마누라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기, 슈퍼에 가서 뭘 여러 가지 사잖아요?
그러면 지가 지금 골라서 이제 집어넣은 게 얼마나 집어넣은지를 몰라. 계산을 못 해. 보통 사람들 뭐예요? 이거. 벌써 내가 한 5만 원어치 산 것 같아. 대충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못 해요. 그죠? 마누라는 또 계산이 빨라. 마누라는 왼쪽 뇌가 아주 발달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중풍에 걸려가지고 왼쪽 뇌 중풍에 걸리면 감성이 그러니까 오늘 우뇌만 지금 작동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막 남자가 막 그 중풍 걸리고 난 뒤부터 이래요. 막 울고 또 웃고 죽으려. 이제 우리는 왼쪽 뇌로 좌뇌로 우뇌를 자꾸 억제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웃으면 안 되지. 조절해. 근데 좌뇌가 중풍이 걸려서 기능이 마비되면 뭐예요? 우뇌가 지 마음대로 웃는 거야. 우기도 웃기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는 말은 아주 참 나는 너 과거를 다 하고 네 과거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그 악한 너에게 지금 네 과거가 이런 과거를 가졌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예수님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의 뭐를 나타내 버린 거예요? 정체를. 예수님이 생수를 주러 왔다가 구원을 주러 왔다가 네가 남편이 다섯이라고? 아 그럼 너는 구원받을 자격 없어.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남편을 불러오러 가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참 놀라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남편, 이 여자는 거짓말 했어. 적어도 여자는 뭐라 그래요? 정말을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 정말을 예수님이 대신합니다. 이 여자가 정말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게 거짓말인데도 네 말이 뭐예요? 옳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끝내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한 말은 또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다.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뭐예요? 참말을 하였도다. 거짓말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참말 한글로. 그렇죠. 예? 사실은 이 말은, 누가 예수님께, 이 말은 그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해야 될 얘기야. 이거를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 없습니다. 이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 말은 맞는 말이야. 옳은 말이야.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엄마가 그 귀여운 이쁜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 네. 그러면 그래놓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한 쿠키 이거 나중에 점심 먹고 먹는 거야. 지금 먹으면 안 돼. 근데 아기가 그거를 훔쳐 먹었어. 엄마 안 볼 때. 점심 때도 아닌데. 그러면 엄마는 다 알아. 그러면 쿠키가 없어졌네? 그러면 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안 먹었어. 그래. 그럼 엄마가 너무 이쁘잖아. 오, 네가 안 먹었구나. 네가 안 먹었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근데 왜 네 얼굴이 빨개지냐? 거짓말이야! 안 그런단 말이야, 엄마. 거짓말 하지 마! 그래서 살살 구슬러가지고 어떻게 참말을 하도록. 내가 다 알아. 그걸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그거를 감싸주고. 무엇을 하지 않아? 정죄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 먹었잖아! 이러지 않아. 옛날에,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부엌에 싱크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뭐, 몰래 숨겨놨던 게 있었던 말이에요. 그걸 찾다가 뭐가 떨어져서 지가 따로서 마시려고 하던 오렌지 주스, 싱크대에 있는 오렌지 주스 잔을 탁 친 거야. 그래서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어. 그 자식이 내려오더니 그냥 전 숨어서 다 봤죠. 응? 저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가 그 싱크대 위에 쫙 쏟아졌어. 근데 이 자식이 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한 거야? 예, 여기서 하나 떨어져서 쳐서 오렌지 주스 잔이 넘어졌지. 내가 쏟은 게 아니라고. 그 혼자서. 그 미국 애들, 요즘 한국 애들도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했더라고, 텔레비전 보니까. 근데 오렌지 주스 잔이 쏟았는데, 그걸 누가 닦아야 될 거 아니오? 안 닦으면 그때 우리 집이 산에 있었는데, 그 개미들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집안에 뭐 그런 게 달콤한 게 쏟아져 있으면 개미들 냄새 맡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은 이제 그 자기 장난감 꺼내가지고 혼자서 놀고 있어.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야, 이걸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지? 응? 이거 누가 쏟았어? 왜 이렇게 쏟아놨어? 그렇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사실은 책임은, 지가 이래도 결국 지가, 잘못한 거 분명해. 근데 그거를 인정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제가 들어가면서, 오렌지 주스가 쏟아졌네. 응. 그래서 제가, 네가 쏟았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 그러면 지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쏟겼구나. 그랬더니 이 자식이 저를 쳐다보고 웃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오렌지 짜니? 짜니? 어떻게 넘어졌을까? 이상하네. 이 자식이 이 잔이 좀 피곤했나 봐. 그럼 그때 또 우지까지 하고 웃더니 그래서 차 닦았어요. 스펀지 해가지고 차 닦으니까 이 자식이 가만 쳐다봐요 저를.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두 발짝 다가오더니 제 꼬마니까 제 다리를 이렇게 부둥켜 안더니 아빠 내가 쏟았어. 근데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정말 정직해지려면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편하다 하는 것은 어떤 때 편해요? 정직할 때 편해요. 뭐를 숨기고 있으면 편해요, 안 편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나를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빠는 네가 쏟은 줄 알고 있어. 그런데 너를 사랑해서 네가 쏟았다고 야단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네가 닦아야 될 거 아빠가 닦고 있잖아. 그게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고마워 고마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살자는 이렇게 살면 행복할까, 안 할까? 예. 네. 아빠, 내가 쏟았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아빠가 다 알았어. 아빠가 봤다, 숨었어. 그니까, 히 아빠, 나 아빠 사랑해. 아빠, 난 널 사랑해. 네. 이래서 소리치고 화내고 벌주고 난리를 치지 말자는 거지. 사랑의 힘을 믿자는 거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죄인을 다루시느냐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짓말도 일단 뭐요?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안다. 너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사실은 남편이라고 같이 살고 있지만은 또 나중에 어떻게 차버릴 거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말한 말이 바로 뭐요? 참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예, 예. 여러분 그 고약한 창녀를 앞에 두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 그 사랑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면 지금 뭔지 모르게 이분이 보통 사람이 뭐요? 아니 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도
나를 사람 대접을 해 주시는 분이고, 거기다가 또 내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나를 꾸짖지 않고 뭐예요? 내가 거짓말한 것도 참말, 그래, 네 말이 참말 맞아. 와, 지금 뭐예요? 이 짧은 순간에 말 몇 마디 건네지 않았는데 그 과정 속에 사랑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는 거야. 내가 참말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아.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는 누가 보내신, 보낸 자를 선지자라고 그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래. 또 다른 말을 하면, 당신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그런 분 같아, 이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말이야. 예수님의 방법은, 내가 너 옛날에 너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있어, 구원자가 있어. 내가 구원자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 그 메시아,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라야만 이 여자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자. 그 자는 예수님이지. 예. 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무엇을 느끼고서는 당신이 선지자 같다고 얘기해요? 자기 같은 여자의 과거를, 그 나쁜 악한 과거를 다 알면서도 자기를 어떻게 해? 자기에게 생명수를 주러 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분을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던 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왜 자기의 선지자를 자기한테 보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자,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요것만 끝나겠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야 돼. 다른 곳에서 예배 보면 그건 무효야. 그런데 사마리아, 이 여자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미 뭐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 않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본래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못 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자기들 성전을 만들었어. 그래서 성전은 주로 산 위에 있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란 산이 있었어. 그 산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전을 있고,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예배 보면 안 돼. 이 산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봐야 돼. 하고 이제 서로 뭐 논란, 뭐 논쟁을 하고 있어.
정통성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그리심산이 정통이야.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해야 돼. 이래가지고 나중에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지금, 그, 오스만, 응? 오스만 제국, 터키죠. 그, 강성할 때,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뺏기면 안 된다. 저거를 다시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전쟁이, 여러분, 몇백 년을 계속한 십자군 전쟁이었어. 그래서 이 종교란 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정통이냐. 그게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에 부합해요.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종교는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아, 이분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낸 선지자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통입니까? 그리심산이 정통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야. 아시겠죠? 유대인 교파가 정통입니까? 우리 교파가 정통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어느 교파가 정통이냐 아니냐는 결국 무슨 논쟁이에요? 교리 논쟁이라 그럽니다. 교리 논쟁. 성경에 있는 단 하나의 교리는 뭐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근데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빼놓고 교리를 막 만들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은 없는 걸로 쳐버리고 자기들끼리 만든 교리가 충돌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사랑하고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의 계책일까? 사단이 그렇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종교, 하나님, 그럼 아주 신물나게 만들어버리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뭐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란 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대. 어떤 하나님을 믿어라? 너 같은 여자를, 너 같은 창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생수를 주러 직접 찾아온 나를 믿으라.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리심산이 어쩌고 예루살렘이 어쩌고 그런 교리는 아무 필요가 없다. 이때는 박수 쳐야지. 그런데 지금도 그 세부적인 교리가 너무 중요해. 사랑만이, 예? 유일한 교리예요. 아시겠지? 와, 근데 그, 뭐를 어쩌고저쩌고, 뭐, 율법을. 그 율법 때문에 다 갈라지. 율법이 겨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이 산에서나, 이 그리심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이나 따지지 않고 아버지께만,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누가 오면?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며?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며, 이제는 이교파냐 저교파냐 따지지 않고 오직 뭐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교파의 교인들 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니까 예루살렘도 이제는 필요 없고 그리심산도 필요 없어. 그 말은 교파가 필요 없다. 누구밖에 없다? 응? 그 아버지께. 예. 그래서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이 말은 이제 어느 교파에 속해야만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뭐요? 그런 말은 없어지는 때가 오리라. 그때는 언제요? 그때는 십자가에서, 와, 이분은 교파를 따지지 않고, 그렇죠? 무엇만 받아들이면 돼?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받아들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은 아직도 묻혀 있어. 모든 교인들이 다 뭐를 따지고 있어? 교리를 따지고 있어.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 교리 중에 최고의 교리가 사랑인데, 그것보다는 무슨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 예. 네. 이걸 따지. 그러니까 너희는 틀렸어. 우리가 맞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뭐예요? 않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이 좁은 문은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넓은 문, 좁은 문이 뭐예요? 넓은 문은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교리를, 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한다고. 이래서 서로서로 막 자기 나름대로, 우리 교파가 오라.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다, 그런 길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이야.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해. 하나님은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을 찾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 찾게? 나는 정말로 본성부터 걸러먹은 죄인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조건적 사랑이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는 뭐요? 가망 없구나를 깨달아야만 구원받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 사람들이 나같이만 착해봐라. 그리고 뭐또 아니 착하게만 살면 될거 아닙니까? 뭐왜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충분히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만큼 뭐예요? 나는 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절대로 예수 안 믿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예수가 구원해놨다 그래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안 줘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줬는데도 뭐예요? 믿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 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천국 갈수 있는 그런 본성적으로 걸러먹은 사람. 그렇죠? 본성적으로 걸러먹었다는 게 뭐예요? 나한테 욕을 하면 본성적으로 어떻게 밉죠. 그게 걸러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쌍욕을 해도 사랑해.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본성이 없어 그 죄가 없어지려면 우리가 언제 없어져요? 죽으면 없어진다고. 왜 내가 없어지면 내 본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어줄 수밖에 없어야 우리가 안 죽고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시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는 제가 속한 교단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회라고 하는데, 전도회. 전도회 주로 일주일 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간 하죠. 근데 오전 강의, 저녁 강의, 오전 강의, 저녁 강의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이 제일 이제 이제 중요한 강의예요. 그 강의가 뭐게? 일요일은 틀렸고 토요일이 맞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그때 제 강의를 들으면. 와, 토요일을 안 지키, 토요일에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암 낫기도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강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안식 교단이 새 교인들이 많이 불어났어. 참.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분들한테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깨닫고 참 미안해. 그래서 제가 신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박사님. 박사님 때문에 그 교회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신문에 좀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광고료 낼 테니까 신문에 내서 그래서 신문에 낸다고. 뉴스타트 때문에 안식일 교인이 된 분들에게 이제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쭉 설명을 했죠. 아시겠죠?
참, 그러니까 우리도 뭘 몰랐다가 점점 이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장녀의 만남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기대하시라.